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입주 3개월 남은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입니다. 영상이 유익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재개발하는 그런 단지로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에 있고요. 여기는 총 30개동에 3,432세대, 굉장히 세대수가 많죠. 지하 4층부터 지상 25층까지 건립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44%고요. 건폐율은 18%. 그리고 입주는 2023년 7월에 입주를 하니까 지금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31대로 설계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 평형은 17평형, 25평형, 그 다음에 30평형, 그 다음에 33평형, 39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회사는 아파트 명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에서 공동으로 건립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이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그 수원 센트럴 파크 자이 그곳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부지도 넓죠. 세대수가 여기가 30개동에 3,432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에서부터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은 매교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매교역이 제일 가까운데 현재 매교역 여기 수인 분당선 매교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원역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현재 매교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매교역에서부터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교역에서 거리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매교역에서 나와 가지고 이 길로 계속 오면 이렇게 오면 약 723m, 그리고 좀 안쪽까지 들어간다 하면 1.2km, 17분 도보로 17분 정도 걸리고 가까운데 기준으로 하면 한 10분 걸리고 그 다음에 먼 곳 기준으로 하면 17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거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는 좀 걷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수원에서 측정을 해 보면 이 정도 되니까 여기는 1.9km, 여기는 도보로 27분이 나오네요. 도보로 걷기는 좀 멀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그 수원 공업 고등학교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동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장이네요. 못골시장, 수원 영동시장, 그 다음에 지동시장, 순대타운, 그 다음에 구천동 공구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가 수원 프로지오 SK 아파트죠. 수원 프로지오 SK 아파트의 매교 초등학교가 2024년도 개교 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수원 고등학교가 또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좀 멀죠. 매산 초등학교는 좀 멀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병원은 이제 이쪽에 카톨릭 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팔달산인데 여기는 그 수원 화성이죠. 수원 화성, 여기 수원 화성 해가지고 이쪽에 굉장히 공원이 이제 그 멋있고 아름다운 공원이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그런 이제 팔달산을 끼고 있는 수원 화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간에 올라가도 멋있고 야간에 올라가면 또 이쪽에 그 야간의 그 조명 뭐 이런 그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저도 이제 여기를 걸어 봤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수원 화성이 이렇게 전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제 그 세계 문화유산 화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주변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이죠. 예. 그러면은 직접 한번 지금 현재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거래가로 17평이 2023년도 4월달 2023년도 4월달에 2억 9,800에 7층, 2억 6,900에 1층이 거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평인가요? 이거는 25평. 25평은 이것도 이제 2023년 4월에 5억 6천에 18층, 5억 5,500에 21층, 5억 6천에 13층이 거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30평 한번 보겠습니다. 30평이 100이군요. 100. 30평은 5억 7,800, 13층, 6억 5,400에 12층. 그리고 B 타입은 2023년 4월 역시 6억 7,600에 15층, 6억 8,700에 9층, 6억 7,600에 8층. 네,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우리 33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평은 이것도 역시 2023년 4월에 7억 6,700에 4층, 7억 220에 19층, 7억 1,200에 14층, 6억 7,600에 17층, 6억 9,600에 18층, 7억 9,300에 19층, 7억 7,000에 14층, 요거는 취소가 됐네요. 7억 6,700에 19층, 6억 7,900에 10층.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네요.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39평이죠. 39평은 이것도 2023년 4월에 8억 1000에 10층이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수인 분당선 매교역에서부터 내려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분당선 매교역 7번 출구입니다. 7번 출구에서 내리니까 바로 우측에는 여기도 이제 역시 재개발한 그런 아파트인데 매교역 프로지오 SK뷰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여기도 지금 굉장히 멋진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일대도 이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프로지오하고 SK에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그런 곳인데 굉장히 이제 아파트 부지도 넓고 하다 보니까 멋집니다. 지금 주변 도로 옆에 산책로도 공원의 산책로처럼 멋있게 이렇게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여기도 이제 세대수가 3,603세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부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매교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 고등학교도 있고, 수원 중학교도 있고, 또 교회들도 있네요. 수원 구세군 교회도 있고, 예수 사랑 교회도 있고, 아파트 부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런 학교와 교회들이 그대로 지금 있어서 3,603세대를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교역 프로조 SK뷰 아파트하고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대수나 부지나 뭐 이런 걸 볼 때 거의 이제 흡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도 저기도 입주를 하고 나면 이쪽에 이제 크루조
크루즈 SK 뷰처럼 이 주변이 이제 이렇게 단장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건너편은 이제 약간 전체적인 그런 재개발은 안 되어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있는 아파트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곳은 이제 완전 신도시, 완전 신도시로 그런 탈바꿈한 그런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좀 이른 시간에 나왔습니다. 휴일날 지금 6시 30분 정도, 이 정도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차도 많지 않은 그런 시간에 지금 걷고 있는데 역시 아파트가 굉장히 멋지고 지금 또 봄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철쭉인가요? 연산홍인가? 이런 이제 꽃이 지금 완전히 활짝 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도 이제 전에는 약간의 그 구도심, 그런 구도심 동네였었는데 여기를 이제 재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변모를 시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구도심은 약간 정겨움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주변이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깨끗해지고 멋있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길을 이제 건너가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공사 현장이 이제 현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 앞쪽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고 이 아파트 옆쪽에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이죠. 인계동에 있는 재개발 현장인데요. 굉장히 그 세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현재 국민평형의 그 현재 실거래가가 아까 7억 얼마에 나왔죠? 7억 국민평형 한번 보면 예 굉장히 이제 그 인기가 많아 가지고 여기가 실거래가가 7억 정도에 나왔고 현재 그 매도 호가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매도 호가가 지금 6억 8천, 7억 4천, 7억 4천, 뭐 7억 한 7억 중반대 매도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군요. 예. 그래서 입주를 하면은 또 이제 또 지금보다는 더 이제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데가 이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에서 공동으로 건립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요. 지금 앞쪽에는 여기는 지금 뭐 상가시설, 상가시설처럼 보이네요. 상가시설 같은 것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뚝 솟은 그 이제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25층까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용있게 올라간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펜스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조경시설도 지금 이제 어느정도 거의 뭐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입주 3개월 남았으니까 거의 이제 내부 공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조경시설도 끝난 상태고 지금 돌들로 지금 이렇게 돌로 지금 담인가요? 약간 그 이제 그 층고가 있는 곳을 지금 돌담을 쌓은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파트들이 굉장히 이제 멋지게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 일대고요. 총 30개 동을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했죠. 주도적으로 해서 총 30개 동을 3432세대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까지 용적률은 지금 244%고요. 건폐율은 18%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재개발이다 보니까 이제 그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 평수 뭐 이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17평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25평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30평형이 있고 33평형, 39평형. 지금 이렇게 평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3년 7월이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남겨놓고 막바지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펜스 밖에서 지금 들여다봐도 굉장히 멋있고 페인트도 일부는 지금 칠해지고 있네요. 지금 페인트도 지금 일부는 칠해지고 있고 초벌 페인트인가요? 예. 페인트도 일부는 칠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측면 쪽에 보면 이제 지금 이런 그 뭐 시설들, 상가들 뭐 이런 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내부에도 이제 상가가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또 상가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쪽에 그 쇼핑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역 쪽에 가시면 지금 수원역 쪽에 가면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시네마가 있고 롯데몰이 있고 롯데마트가 있고 AK플라자가 있고 요거는 이제 수원역에 있으니까 차로 가면은 금방 아까 이제 걸어서 가면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니까 차로 가면 한 10분이면 도달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수원 쪽에 그렇게 쇼핑몰 이런 게 이제 다 이쪽에 몰려 있고요. 수원 메세 이런 것도 있고 다 몰려 있고요. 그리고 또 광교 쪽이 또 수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광교 쪽에 가면 광교도 지금 뭐 이쪽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죠. 광교도 차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예, 10분, 15분 사이 그 정도면 이제 광교도 갈 수가 있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겠네요. 광교에 가도 이제 또 그런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또 광교에서 그런 또 쾌적한 그 공원도 있죠. 광교는 또 호수공원이 있어가지고 예 그쪽에서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광교도 갈 수 있고 수원역에서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상가 시설들이 지금 이제 상가로 지금 보이네요. 예, 상가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1층, 2층으로 보이는데 이제 아래쪽에 또 층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그 옆쪽에는 교회 같이 보이네요. 교회가 같이 이제 재개발에 참여를 해서 교회도 이제 같이 지금 신사옥으로 지금 건립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 같은 곳도 지금 보이고 있고 그 좌측에는 이제 여기는 뭐 넓은 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광장 같은 그런 공원을 지금 조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공원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굉장히 그 아파트 단지가 넓기 때문에 이 외곽으로 지금 한 바퀴 도는데 지금 뭐 천천히 돌면 한 3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 단지가 넓기 때문에 지금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 외벽에 아이파크라고 하는 브랜드명이 보이고 있고요. 이곳은 이제 약간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의 브랜드명이 또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아이파크와 자이가 지금 브랜드명이 보이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예,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그 앞쪽이 이제 공원이 되겠고요. 굉장히 멋진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그 바람도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에어컨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이제는 또 약간의 그 내리막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약간의 내리막으로 내려가면서
멋진 아파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을 포함해서 이곳에 분양 받으신 분들 3432세대 입주 예정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하를 드리고 멋진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심을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상가가 또 하나 보이고 있군요. 상가가 또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를 수인 분당선 매교역에서부터 걸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아파트를 아침에 일찍 걸어봤는데요. 예, 오늘도 같이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차고 의미 있는 그런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